피식 하는 에어 빠지는 소리가. 네, AS 기간은 끝나셨고, 이제 원래 정품 쇼바가 한 260만 원 정도 하니까. 이게 동일한 제품이고, 이게 신품. 내 차로 부탁해 전 지점에서 쇼바 200만 원에 교환을 해드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.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G12 7시리즈 740 차량이고 2018년식 차량. 주행거리는 98,844km 주행하신 차량이에요. 아직 신차인데. 뒤쪽에 에어쇼바가 자꾸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저희 샵을 방문하셨고, 최초에 이제 AS센터에서 세 개를 교환을 하셨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머지 교환 안 한 쇼바 하나가 말썽을 부리시나 봐요. 네, AS 기간은 끝나셨고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. 차량은 리프팅을 할 때 피식 하는 에어 빠지는 소리가 나요.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에어쇼바 터진 차, G12 모델의 에어쇼바 터진 차량의 영상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동일한 증상이 있었었거든요. 요철을 지나가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한 번씩 나고, 주차를 하시면 운전석 뒤가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셔요. 어우, 들으셨나요? 피식 하는 소리. 자, 다시 한번 들으셨나요? 시동을 끄자마자 에어가 지금 새서 주저앉아요. 이거 완전 다 내려왔는데. 씨. 쇼바 터진 거예요 이거. 에어 쇼바를 교환하기 위해서 전동 시트를 탈거해야 돼요. 뒤쪽 시트를 전체적으로 탈거를 하고, 지난번에 한번 에어슈바 교환했던 동일한 멤버와 뉴페이스. 차량은 에어슈바를 바꾸기 위해서 뒷시트를 전부 다 탈거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의 양이 좀 많아요. 아직은 차량의 연식이 얼마 안 됐고, 나머지 세 개의 슈바를 정품으로 교환했었던 차량이라 요번에는 정품과 동일한 쇼바로 교환을 하려고 해요. 작업성이 안 좋아해? 그치? 얘만 안 그런 거잖아, 얘만. 네네. 아, 이게 참. 실내 부품들 다 탈거했고, 이제 에어쇼바 탈거할 순서예요. 자, 한번 떼보자고. 됐어. 한 번 더. 오케이. 됐어. 그냥 임팩으로 풀면 돼. 빨간불 들어가는구만. 어이 씨. 어, 이만한 거 들어왔는데 어떻게 덩치가 귀여워요. 싸맸어요. 여기 올라가 주세요. 저 밑에 잡을게. 아, 여기 괜찮아. 부담스러워. 어이, 어이. 던져버리러 가자. 뚫고 있어. 짜자잔. 이제 안으로 밖으로 들어가 보자고. 어, 근데 어떻게 내려가? 저 상황 나 못 내려가. 거기 있어. 어, 어? 안아준다고? 어긴 한데. 아이고, 고마워. 자, 요거는 탈거된 정품 팩토리에서 장착되어 있는 에어쇼바예요. 지금 여기에 제품이 비브라쿠스틱. 그리고 이거 신품 에어쇼바. 이 제품은 바이브라쿠스틱 제품이고 동일한 신품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. 오이 제품으로 나온 거고, 일단은 비닐을 뜯어서 한번 비브라쿠스틱 마크 있고, 이게 동일한 제품이고 이게 신품. 저희가 지금 내 차로 부탁해 전 지점에서 이 비브라쿠스틱 740, 750, 뭐 7시리즈에 들어가는 에어쇼바 제품을 장착 포함해서 뒷쇼바 200만원에 교환을 해드리고 있어요. 부가세 포함 가격. 전 지점에서 다 하니까 혹시 쇼바가 고장 나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. 재고 많이 있어요. 갑자기 광고가 됐네. 원래는 그러려는 게 아니었는데, 이게 보면 테이프도 여기에 테이프로 붙였던 거야. 테이프 붙였다가 자국이 있잖아. 네. 붙였다 떼고
요거 요것만 홀로그램만 있네? 칼로 이렇게 하고 딱 그거만 남기고 요 홀로그램 자리 요 자리를 딱 빼고 나머지 다 띄워버렸어. 그래서 바코드 이게 뭐냐 QR코드만 남아있고 요쪽 라벨 테이프는 지우다가 약품이 별로 안 좋았는지 덜 지워졌어. 이거 오리지널 정품이잖아 이거. 동일한 제품. 원래 정품 쇼바가 한 260만원 정도 하니까 단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이에요 사실. 말이 애프터마켓 제품이지 이거는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이게 QC도 동일한 거야. QC도 동일하게 다 나오고 마지막에 요 라벨만 딱 빼고 나머지 잘라버린 거거든. QR 찍어보는 거야? 그 번호랑 이 번호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만잡히네 얘는. 편집해야겠다. 얘만 있나 봐. 얘가 짭인가 봐. 자, 가서 장착하자고 이제. 오, 씨, 차에 다 쇼바보다 차값이 더 비싸. 쇼바가 내 한 달 월급인데 쇼바보다 차값이 더 비싸. 아 이거 촬영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말이야. 어쩔 수 없다. 아, 이게 공간이 이쪽에 요 브라켓 고정하는 게 여기에 고정이 되는데 이게 시트가 제껴지는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 볼트를 풀기가 아주 상그러워요. 상그러워. 상그럽다. 알지? 우리 가게에 있는 사람들 상그럽다 다 알잖아. 막 공과불라 이런 거 다 알죠? 공과불라? 예. 공과불라. 걸었어? 아이고 걸음 참. 진짜. 그래서 연결대가 긴 걸 썼구나. 상그럽네. 그럼. 기나긴 작업이 끝나가는 거야? 네. 740 LI는 에어쇼바를 교환을 완료했고 지금 진단기로 에어 주입을 좌측 후방 스트럿 해서 주입을 했고 시운전 해봐야지. 작업자가 시운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작업한 사람이 자꾸 시운전을 해보러 태야지 차량의 느낌도 알고 하는 거지. 같이 나가자. 이 기사 출발합시다. 자 이제 집으로 가자고. 가자 크리스마스인데 뭐. 자 수고했어.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왜 같이 시운전하라 그러는지 알아? 같이 느껴보라고. 같이 계속 느껴봐야 돼. 그래야 안 타보고 맨날 차를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차를 어떻게 고쳐? 기계적인 것만 고칠 수 있어 그러면. 이거 볼트 채워 그거밖에 못해. 자꾸 타보고 느껴보고. 원래 정상차가 어떤 느낌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. 그래서 자꾸 시운전을 해보라는 거야. 대신에 손님 차로는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. 항상. 아 좋다. 지난번에 똑같은 차를 운전을 했었으니까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? 네. 와 천재야 천재. 아니요. 천재야. 근데 그 차는 이제 디젤이었고. 아 그치. 이 차는 이제 가솔린 차량. 승차 가면 똑같잖아. 네. 왜 이리로 가는지 모르지 형담아. 네. 이쪽을 네. 우리 쇼바 테스트하는 코스로 내가 항상 이용했던 곳이거든 이쪽 길이. 이게 맞나요? 더 방지턱이? 아니 쇼바는 방지턱으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네. 그 잔 요철. 자잘한 요철들 있지. 네. 그걸로 테스트해. 올해 10만 명 내가 목표였는데 못했어. 메르카파한테 개발렸어. 괜찮아. 메르카파 박사장보다는 내가 머리 쓰지 마. 맞습니다. 전방에 장애물이 보인다. 아까 봤다. 확실히 비슷해. 양쪽 다 비슷해. 충분하고 좋네. 집에 보냅시다. 카메라 꺼져야 되는데 이거 녹화 중지밖에 안 돼?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면? 이러고?
우리 셋이요.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바보들 같다. 아, 여기 아, 어, 안 하신다고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